6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 초대교회 권속들이 저희 목사님이 멕시코에 가 계신 그 모든 여정을 놓고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저희의 모든 렘넌트들과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237의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또 정확한 하나님의 목표를 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흔들리는 부분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은 일단 이사야서 66권 중에서 39장까지가 그 바벨론에 포로 갈 것이다라는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는 6장에서 그루터기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고 7장에서는 동정녀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66권이나 되는 이 선지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구약의 아주 그 전무후무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주셨음을 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40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40장 27절부터 31절은 저의 평생 기절이기도 합니다. 평생 언약으로 잡고 가는 그 기절이기도 하는데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날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일어날 줄로 믿고 가는 기절입니다. 하늘에서 낙하하고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40장을 통해서 9가지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은 2주 전에 주신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아주 똑같은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찾아야 될 언약과 여정을 계속 목사님께서 두 주나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인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만큼 나는 끝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혹시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해주시는 강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에게 주셨던 강단을 통해서는
정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다 말씀하시며,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큰 배가 하나님의 손에, 선장의 손에 이끌려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사도행전 13장의 그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작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데, 저희 워싱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정말 이끌려가는 시간표가 완전히 홍해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라지는, 남미 대륙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와 물질로 그 남미 대륙 전체를 맡긴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계 국가의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면은 어디에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손으로 만든 신에게 절하고 또 굿하고 또 미국은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 접시 운동을 하는 것을 아주 고상하게 명성 운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이 강대국들일수록 더 이것이 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모르고 만약에 저거는 그냥 미신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옆에서 봐도 장관이면서 굿을 밥 먹듯이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점장이에게 물어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자기만 멸망을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손대에는 더욱더 비참하게 하게 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또 저희 가문이 또 그렇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그야말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평생 동안 할 수밖에 없도록 한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앞에서 내 눈앞에서 보면서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명한 전도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페미니즘과 동성애와 해방신학이 판을 칩니다. 이게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선거운동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성경을 다 어긋나게 만드는 운동을 아주 고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렘넌트들과 후대들의 생각을 전부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는 걸로 이렇게 혼동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인 마냥 점점 이 후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아주 재앙을 향해서 몰려가는 그 홍수의 물결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렘넌트들은 소개하는 책들을 꼭 읽고 실제로 책을 갖다 놓고 그 렘넌트 예배 때는 포럼을 하실 예정이라고 또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시중의 90% 이상이 3단체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러면 이 재앙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아홉 가지가 세팅되고 그 아홉 가지를 가지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가 될 정도로 길게 호흡을 하면은 공부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재앙을 뛰어넘고 썸시 되고 정말 뇌가 살아나며 건강까지도 살아나는 그러한 렘넌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뇌에 병이 있는 사람, 현재 이 현대 시대에는 저를 포함해서
뇌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암에 걸렸던 사람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게 이게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호흡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증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천천히 평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혜 속에서 살아나고 보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9가지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27절에서 31절에처럼 여호와를 앙망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앙망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앙망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7절에서 31절을 말씀하기 이전에 40장 처음부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앙망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1절부터 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40장을 1절부터 다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라고 세 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지금 27절에서 앙망하는 자라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뒷절에 잠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전쟁 없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오게 되고 해방되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모든 금은 보화까지 갖고 오는 것을 모든 주변 국가가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을 이 주변 국가에서 보는 것을 이미 이 이사야가 해방되기 전에 포로로 가기 전에부터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제가 아주 줄여서 말을 했습니다. 구절이 아주 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31절에 주신 말씀도 성부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자 하나님이 주실 구원, 다시 말해서 삼저주를 없애실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에 두 번째로는 세 가지 초월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22추는 세 가지 초월이 이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길게 호흡하는 거가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될때 이것이 세팅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나 되는 거, 내가 나를 찾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나와 나의 교회와 모든 업이 세 가지 전무후무 속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망대가 세워지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영적 소통의 시대를 살리는 것까지 되어지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정말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 아홉 가지 세팅 속에서 호흡을 들이쉴 때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와 시대 살리는 세 가지 작품을 두고 들이쉬고, 그리고 내쉴 때는 모든 축복이 나의 현장과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보기를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들, 초대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이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날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준비시키고 우리 자신이 준비하며 날마다 새 힘을 받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부서에서는 지금 치유 대상자들을 놓고 집중으로 40일 기도를 지금 다섯 번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최은혜 목사님, 캐롤리나, 또 최미혜 권사님, 정은성 권사님이 있고요. 그 속에 또 한글학교 주관으로 이번 여름에 뮤지컬 캠프를 하는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치유부서는 수련회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날까지 쉐난도 국립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 속에 정말 저희 그 치유부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할 것은 교사 및 사역자 그리고 렘넌트 청년들의 수련회입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블랙워터 폴 주립공원에서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지금 현재 멕시코에 가 계신 우리 총회 목사님들, 정문식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의 담임 목사님, 멕시코 네사우 알코요틀 해외 순례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정말 이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남미의 46개국까지 한꺼번에 전도하는 기틀이 될수 있도록 정말 파수대와 망대와 안테나가 세워지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에게 그리고 같이 동행하신 동부노회 목회자 팀에게 역사하시도록 저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사야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시고 저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내 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저희 초대교회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멕시코에 가 계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동부노예 목회자님들, 그 팀과 정문식 선교사님에게 새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시간 될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정말 남미 대륙이 갈라지는 역사, 아버지여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